운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7번째 시간, 와이퍼 작동법입니다. 와이퍼는요,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우리 앞 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지금 제가 이 선글라스를 좀 닦았습니다. 좀 지저분해 가지고요. 앞이 안 보이면 당연히 전방이 잘 안 보이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 갑자기 나타나는 물체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방을 늘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이게 닦고 다니시는 것이 좋겠죠. 우리 장례 기능 때 운전장치 조정 능력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때 와이퍼 키는 걸 배웠는데, 우선 키라고 하니까 키긴 키는데 이게 언제 롤을 해야 되고 언제는 하이를 해야 되고, 또 차를 사 보니까 이게 옵션이 있는 차랑 또 옵션이 없는 차가 또 달라요. 그럼 또 당황하게 돼요. 현대 기아차하고 또 세부레차는 또 방향이 또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초보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당황해서 못 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초보 운전, 이제 운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 아이 그것도 못 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영상 패스하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볼 필요가 없는 영상이에요. 어쨌든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초보 탈출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니까 초보 운전자분들, 이제 운전 갓 시작하는 분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퍼를 켜는 이유, 비가 오면 켜야죠, 그죠? 안 켜면 안 보입니다, 그죠? 눈이 오면 또 켜야죠, 그죠? 그리고 가끔 앞에 창문에 새똥이 묻었을 때, 또는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당황하는 일이 있어요. 가끔 이제 날아다니는 벌이라든가 잠자리라든가, 내가 한 100km로 달리면 이 차에 부딪혀요. 그래서 내장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장 분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끔 차 유리에 노란색으로 창문이 물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을철에 많이 그러죠. 그러면 그거를 바로 워셔액을 쭉 뿜어가지고 바로 안 닦아주면 이게 굳어요. 그럼 나중에 잘 안 닦입니다. 세차할 때도 잘 안 닦여요. 그래서 바로 뿜어서 한번 닦아주셨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막대기 보이시죠? 그죠? 레버입니다. 우측 레버. 우측 레버는 앞에 전면에 창문을 닦기 위해서 움직이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자, 이거는 세부레차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약간 모양도 틀리고 또 방향도 반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하이가 보이죠? 하이, 로, 그 다음에 INT 인터미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발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발음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번역기를 돌리시면 아주 멋진 발음으로 나오니까 발음 공부는 여기선 넘어가고요. 자, 인터미터, 그 다음에 오프, 그 다음에 곱하기 1로 되어 있죠. 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는 위에가 이렇게 반대로 돼서 위에 곱하기 1이 아니라 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트, 그 다음에 반대로 오프, 그 다음에 로,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곱하기 1이고 이제 현대차는 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트가 뜻이 뭐냐면 방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무, 엷은 안개. 우리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뿌리는 거 있죠? 칙칙. 예, 그게 미스트라고 그러죠. 여기 제가 아까 선글라스 닦을 때 잠깐 보여드렸죠. 예, 칙칙이. 예, 여기 미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미스트인데, 이제 우리가 안개를 얘기할 때 연무와 방무를 얘기하는데, 방무는 우리 안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개비 뭔지 알죠? 우리 안개 새벽에 혹시 이 산행을 하셨던 분들은 가끔 가을에 산행하시면 약간 얼굴을 축축하게 적시는 그런 안개비 느낌을 좀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창문에 생겼을 때 비가 내리는데 안개비처럼 옅은 방무처럼 이렇게
창문을 뒤덮을 때 그때 닦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미스트는 한 번만 이렇게 툭 하면 보이시나요? 한 번만 움직이고 멈추죠. 예, 복귀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 스위치가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게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창문에 뿌려 볼 건데 요런 느낌일 때는 요 미스트를 한번 작동시키면 된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이 얇은 안개 같은, 요게 방무예요. 요렇게 이슬비 같은 느낌, 안개비 같은 느낌. 이런 안개비 같은 느낌의 비가 오게 되면은 그럴 때는 그냥 한번 밑으로, 뭐 현대차는 위로 이렇게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미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옅은 방무 느낌의 예, 비가 올 때는 굳이 뭐 롤을 작동시키면, 이 와이퍼도 소모품이에요. 이 고무가 달아요. 자주 쓰면 달기 때문에 사용을 최소화해 가지고 와이퍼 가는 주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온 오프, 그죠? 오프는 꺼놓은 상태죠, 그죠? 꺼놓은 상태. 그 다음에 인터미터. 인터미터는 영어로 사전을 또 찾아보시면 간헐적인, 미스트보다는 좀 더 비가 더 오고 그렇다고 내가 와이퍼를 계속 많이 동작할 필요까지 없을 때,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하나 딱 올리면 인터미터 한번 동작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하살표 보이죠? 하살표 밑에 있는데 여기 밑에 있으면 대충 한 20초 정도에서 15초 정도 걸려요. 다시 켜지는데. 예. 뭐 차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씩 올라가면 시간 단축이 되는 거예요. 자,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시간 단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탁, 탁, 탁. 늦게, 좀 빨리.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인터미터. 그 다음에 인터미터 위에 보면 로 보이죠? 로. 로를 올리게 되면 0.3초 정도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요때 인터미터 요거 스위치는 작동을 안 해요. 의미가 없어요. 동작 안 합니다.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제일 빠른 거. 이렇게 제일 빠른 거. 이 우리 장대비 있죠. 아마 전방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막 확 쏟아질 때는 하이를 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와이퍼를 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 시야를 와이퍼에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많이 작동할 필요 없을 때는 예, 미스트나 예, 인터미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와이퍼를 키시고요. 또 와이퍼를 너무 로우로 하게 되면, 비가 어중간하게 오는데 로우로 하게 되면 계속 닦다 보면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흔적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전방 확보하는데 더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예, 깨끗이 안 닦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 차에 오물이 묻었어요. 그냥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냥 비가 어중간하게 예, 우리 미스트처럼 예, 방무처럼 이렇게 비가 어중간하게 오게 되면, 오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키게 되면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더 지저분합니다. 이럴 때 이제 워셔액을 쓰셔야 되는데, 자, 워셔액 우리 세수할 때, 우리가 세수할 때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고 어떻게 하죠? 내 얼굴에다 뿌리죠. 이렇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고 비비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수하듯이. 뿜고 닦아주고. 뿜고 닦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직도 오물이 있다. 근데 워셔액은 좀 남아있다. 그러면 미스트. 이렇게 예, 해주시면 돼요. 예, 다시 세수하듯이 확 이렇게 하고 예, 닦아주고. 예. 그리고 내가 워셔액이 조금 더 남았어요. 남아있는 거 저 좀 쓰고 싶다. 그럼 미스트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 깨끗이 닦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써 있죠. 프론트 내 몸쪽으로 당기면 예, 분사가 된다. 워셔액이. 그 다음에 리어 뒤쪽. 제 차는 이제 해치백이에요. 이 스파크는 해치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면 물을 이렇게 팍 던져주는 거예요. 물을 확 던져주는 거예요. 왜 물 튀기는 놀이 많이 해보셨죠? 그냥 내 뒤에니까 내 뒤에는 튀겨줘야 돼. 튀겨주고 예, 튀겨주고 그 다음에 닦아주는 스위치로. 예. 뭐 해치백이 아닌 분들은 굳이 이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와이퍼는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우리 저번에 앞 시간에 이거 기억나나요? 하이, 하이, 마찬가지 하이, 하이. 예. 이 상태에서 예.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떠받들어주면, 자, 떠받들어주면, 하나 더 하면 로, 하이, 그 다음에 드득 내리면 되겠죠. 핸들을 놓는 것보다는, 특히 비가 오면 핸들 놓고 작동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특히 물 웅덩이 같은데 고인 데를 지나갈 때 핸들을 한 손 놓고 이렇게 작동시키다가 혹시라도 수막 현상이 일어나면 당황해 버려요. 핸들 돌아가니까 핸들은 놓지 마시고 손을 쭉 뻗어서 로 오프 이렇게. 예, 그 오프에 딱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잘 안 되죠. 그냥 미스트까지 내렸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냥 내렸다가 놓으시면 되는 거죠. 복귀 스위치라고 그러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와이퍼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와이퍼 켜고 끄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예, 중요한 거는 방향지지등, 와이퍼, 떠받들어준다, 내려준다. 이렇게 편안하게 핸들은 이 엄지손가락을 살짝 올려놓은 상태로, 예, 이렇게 켜고 끄면 내가 핸들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도 하고 레버 조작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상쾌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